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냐면 바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원래 하트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아침에 시험이 있다 그래서 걔는 아마 저녁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아마 혼자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산 버스 티켓을 여기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어플에서 예약을 했고 이거를 여기 앞에서 사우던 윙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10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11시 45분 차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 온다고 여기에 이렇게 리본도 달았어요. 참고로 이 크록스는 6cm입니다. 제가 항상 높은 것만 신고 다녀서 크록스조차 이제 높은 걸로 했습니다. 48시간 티켓으로 바꿨습니다. 이걸로 오늘이랑 내일 아주 알차게 다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숙소 엘리베이터입니다. 저는 이거 편의점에서 이거 사가지고 이제 무슨 먹으려고요. 내려볼게요. 짜잔! 여러분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주인분이 완전 친절하시고 와이파이도 있고요. 저는 아까 전에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이거랑 다른 거랑 그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냐? 이거 오므라이스랑 이거 푸딩 사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인분께서 여기 1층에 카페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마실 거냐고 물어보셔서 마신다고 하니까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거 완전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주인분께서.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입고 갑니다. 짜잔. 가방은 제가 에코백을 하나 더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안 들고 와서 저 여행용 가방을 교체하고 이렇게 보시면 실은 이렇게 짠 팔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가릴 겁니다. 이 옷이랑 렌즈랑 머리색이랑 거의 비슷하죠? 렌즈를 한번 좀 밝은 걸로 껴봤는데 어떤가요? 헤드셋도 챙기고 아까 주인 아저씨가 주셨던 아메리카노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우선 여러분 스타벅스 리저브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외관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터도 있고 제가 밀라노에서 샀는데 조금 아깝다.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컵도 이렇게 있고 너무 시끄러워. 여러분 저기에서 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층마다 옵션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뭔지 모르겠고 디저트인 것 같고 2층이 티, 3층이 라떼. 그래서 저도 라떼 마시러 지금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 커요 진짜. 라떼를 시켰어요. 야외 자리 앉을 거라 따뜻한 걸로 시켰습니다. 이 사람 진짜 많고요. 여기 완전 관광객들 엄청 많고. 제가 요즘에 스케줄러를 줬는데 오늘 하나도 안 적어서 이거 적을 거고 그리고 또
책을 읽으려고 데미안도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 오늘 혼자 딱 할 수 있는 게 쇼핑 아니면은 이런 카페 가기, 도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책을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투두리스트고 전 여기에 아침 일기랑 저녁 일기랑 쓰거든요. 주말 동안 안 써가지고 지금 오늘의 아침 일기도 안 써서 써보려고 비행기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 라떼 시켰는데 나중에 또 흘렸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엄청 흔들리네 테이블도. 진짜 똑같은데요? 리즈본과 똑같나? 한국에서도 한번 가봐야겠어. 한국에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맛있어. 맛있어요. 맞아,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다음에 어디 갈지도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잡히나? 약간 핑크빛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안 잡히나? 아무튼 지금 노을 지는 풍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일기도 쓰고 책도 읽고 하다가 이제야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 6시 됐고요.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해가 빨리 져가지고 너무 깜깜해요. 그냥 뭐 할까 하다가 하라주쿠에 있는 레드락 하라주쿠점에 가서 그 고기 덮밥을 먹어보려고 해요. 근데 좀 줄이 길다고 해서 만약에 그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는 거면 쇼핑을 좀 하라주쿠에서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쇼핑을 좀 한 다음에 밥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하철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진짜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서울에서도 걷는 거 재미없고 여기도 재미없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건물이고 차들 겁나 많고 정말 서울이랑 똑같아요.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정말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레드락에 왔고요. 응? 카드밖에 안 된다는 거. 아 현금 되죠. 이거를 한국어를 못 봤구나. 좀 고민인 게 이거랑 엄청난 고민입니다. 로스트 비프랑 스테이크랑 저 스테이크 먹을래요. 솔드 아웃인데? 여러분 저 밥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여기 스티커 사진 찍으러 왔어요. 혼자서 찍고 싶거든요. 꾸리꾸라 이거 꾸리꾸라 찾아보니까 여기 딱 한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눈이 얼굴에 반쪽이 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 눌러볼게요. 얼마인데? 됐는데? 열려. 빨리 도망가. 괜찮은데 끊어봐요. 그래 이렇게 얘를 하는 거 아니야?
해볼게요. 말했더니 여기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봐요. 진하게 해.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 장만 나와요. 엥? 여러분 이거 지퍼백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계속 좀 못 태어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민 중입니다. 더 사갈지 말지. 너무 귀여워. 또 한국 가면 안 쓰겠죠? 너무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다이소에서 뭐 샀을까요? 하여튼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게 너무 많아. 물도 사고 숙소로 갑니다. 동생은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걔가 여기 도쿄에 안 살고 어디 지방 도시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는 거라 걔도 비행기 타고 와야 되거든요. 저는 미리 가서 좀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하려고요. 비행기 타가지고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일본 온 것 같아서 조금 신나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 너무 혼자여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전 숙소로 가서 내일 이불 옷도 한번 입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 씻고 아직 동생이 아직도 안 왔어요. 걔는 12시쯤 도착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 먼저 씻고 이제 자려고요.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해서 이거 지금 이것도 다 떨어지려고 하고 이제 머리도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안경 이것도 닦아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씻고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